작가님 도사 같아요. 쪽집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나도 해봤으니까. 모두들 덜하입니다. 제가 슬픈 얘기 알려드릴게요. 콘티 수정에 있어서 효율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효율을 추구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포기하면 돼요. 그게 효율이에요. 최 러스님이 왜 고민을 하고 있냐면 좀 더 좋은 대사를 좀 더 좋은 연출과 붙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대사가 중요한 컷에서는 대사를 먼저 떠올리고 그거 맞추고, 대사보다는 흐름이 중요한 부분은 대사를 나중에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글 콘티에 썼던 것을 콘티로 바꾸면서 더 좋은 게 떠오르니까 고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더 나아지는 게 계속 보이죠. 그래서 못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 해서 효율성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효율을 원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사와 흐름과 연출의 여러 요소가 다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는, 글 콘티를 거쳐서 연출 콘티로 가는 그 중간 단계의 어떤 단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압축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방법이 하나 있죠.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수정을 여러 번 할수록 수정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공력이 쌓입니다. 확실해요. 최일러스트님 이런 식으로 콘티를 짜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최일러스트님께서 한 4-5년 된 것 같아요. 4-5년 됐으면 콘티를 짤 때 익숙하다고 느끼고 빨리빨리 되는 부분도 생길 시기고요. 생길 시기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고민하는 단계는 건너갔을 시기예요. 근데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예요. 제가 그냥 대충 퉁쳐서 얘기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콘티에다가 고민 별로 안 하고 그리는 사람은 10년을 지나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콘티를 짤 때마다 고민을 하고 남들은 콘티 어떻게 짰나 찾아보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한 4-5년 짜셨으면 분명히 늘었고, 늘었단 말은 뭡니까? 보이는 게 늘어났단 얘기죠. 보이는 게 늘어났단 말은 뭐예요? 만족하고 싶은 욕망이 컸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는 초보를 벗어났단 뜻이에요. 콘티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빠르게 올리고 싶다면 없다. 포기를 하는 거다. 뭐를 포기한다? 내 만족도를, 내 만족감을. 근데 빨리 효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효율적이고 싶다라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고민을 하면서 콘티를 짜는 건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완성도를 올려줘요. 그리고 처음 콘티를 짤 때는 비교했을 때 처음에는 예를 들어 80컷을 짠다고 칠게요. 그럼 80번 고민하게 돼요. 모든 컷을 고민하게 돼요. 근데 지금 분명히 자동적으로 수월하게 슉슉슉 짜는 구간도 있고 고민이 많이 되는 구간도 있죠. 섞여 있죠. 예전에 비해서 고민을 그닥 안 하고 쉽게 쉽게 짜는 부분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게 늘었다는 얘기죠. 그 늘어난 부분이 계속 늘어요. 그래서 한 화에 킬링씬 연출, 정말 핵심적인 연출 부분, 한 화에 한 번 정도는 고민을 좀 오래 끌고 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글콘티 보면서 쭉쭉쭉쭉 여기는 대사 바꾸자, 여기는 두 컷으로 늘리자,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될 때가 옵니다. 저도 한 지금 27년을 짰지만 만화랑 멀어졌던 기간이 있고, 포기하고 짰던 기간도 있고, 울면서 모든 고민을 다 한 적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7년 3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저는 콘티를 짤 때 쉽게 쉽게 쭉쭉쭉 짜는 부분이 한 7, 80% 되고, 여기 어떡하지? 여기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하는 게 매화 한 20, 30% 돼요. 이렇게 짜도 조금씩 느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지금 하시는 건 맞습니다. 글콘티에서 쭉 써놓고 이제 글콘티를 콘티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콘티를 짜서 컷을 놓고 구도를 잡아보니까 글콘티에 썼던 것보다 조금 더 루저하게 가고 싶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고 싶어지는데, 여기는 대사를 좀 잘라야겠는데, 글콘티에 썼던 대사보다 지금 이 대사가 훨씬 덜 오그라드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수정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효율은 좀 낮지만 분명히 조금 더 읽기 좋은 콘티가 나와요. 늘고 있는 과정이라 지금 고민 고통이 커진 거거든요. 그건 내가 보기엔 안 봐도 블루레이야. 이거 똑같아. 이건 확실해. 안 봐도 4K야. 정말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거 늘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늘 거예요 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정말 콘티 짜는 거 너무 싫다, 콘티 막 꼴도 보기 싫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시적으로 만족감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좀 내려놓고 짜는 것도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고민하면서 콘티를 짜는 경험은 누적되면 이거는 막을 수 없어요. 성장을 막을 수 없어요. 무조건 늡니다. 내가 막 넘겨짚었는데 저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야? 아무튼 최일러스님 말씀대로 저도 정말로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알아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쉽게 짤 수 있는 퍼센티지를 올려가면 돼요. 10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한화 콘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 없이 그냥 훅 짜는 거는 가끔 가다가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뭔가 콘티 정령이 나한테 와주면 가능하기도 한데 거의 없어요.